돌아온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이 아니고 여러분이 디제잉을 할 때 쓸 장비 중에 한 가지 항목을 좀 추천드릴까 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세라토스는 랩탑 플레이를 하는 이 힙합 DJ들의 경우 맥북을 믹서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죠. 2015년 이전의 맥북을 아직 쓰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전혀 뭐 상관이 없겠지만 2016년 이후의 맥북들, 요 맥북에 요 옆면 포트를 보면은 이 USB-C밖에 없는 이런 랩탑들, 지금은 이게 표준이 됐죠? 2015년이 벌써 거의 9년 전이에요. 요새 나오는 랩탑들, 뭐 맥북 포함 다른 회사 제품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USB-A 타입 포트는 없죠. 죄 USB-C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아직도 DJ 장비와의 연결을 USB-A 타입 포트로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한 가지를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은근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 USB-A나 맥북에는 없는 포트들 있잖아요. SD카드 인풋이라거나 HDMI 포트 이런 것들이 기본 맥북에는 없으니까 확장시킬 수 있는 멀티 타입의 USB-C 타입 허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허브가 필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언젠가 DJ가 가방 속에 뭘 넣고 다니는지에 대한 얘기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요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좋은지, 특히 우리 같은 이런 DJ들은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연결이 로스가 나면은 음악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 무조건 아무 문제 없이 원활히 돌아가야 되는 꽤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거에 대한 문제는 세라토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트러블슈팅 항목에서 이 허브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요. 세라토에서는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애플 정품 허브를 쓰길 추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플 정품 허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하얀 거? USB-C와 A를 변환하는 단일 타입의 허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멀티 허브가 있긴 있는데 충전용 포트 하나, HDMI 포트 하나, 그리고 USB-A 타입 포트 하나, 이렇게 딱 세 개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근데 더 필요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요새 또 페이지 많이 쓰니까 USB-A 타입 두 개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는 믹서를 꽂고 하나는 페이지를 꽂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단일 허브로 꽂게 될 경우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중에서도 USB가 두 개밖에 없는 포트를 쓰는 맥북은 그 이상을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멀티 허브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많은 모델들을 찾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앵커라는 회사에서 나온 멀티 허브입니다. 지금 포트 개수가 HDMI 하나, PD 충전 C타입 하나, 데이터 전용 C타입도 하나, 총 두 개의 C타입 포트와 USB-A 타입 포트가 두 개고 SD카드와 마이크로 SD가 들어가는 포트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7인 2USB-C 타입이 되겠네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USB-C가 두 개로 꽂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허브를 쓰게 되면은 맥북에 이렇게 착 달라붙게 요렇게 쓰게 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아주 일체감도 들고 좀 정돈된 느낌이 들죠. 주렁주렁한 느낌은 확실히 이게 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제가 써보니 이게 착 달라붙는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움직여요. 이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런 제품보다는 요런 식으로 된, 이거는 지금 케이블이 있죠, 요런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추천드릴 제품이 이 제품인데요. 정품 애플 허브를 쓰지 않는다면 서드파티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신뢰할 만한 회사가 어느 회사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이거는 그 중에서 단연 최고는 벨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벨킨이라는 회사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IT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브랜드일 겁니다. 벨킨에서 나오는 INC009라는 모델이고요. 이 친구의 가격대가 13만원 정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비싸죠. 근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친구 포트 개수 한번 볼게요. HDMI 포트가 하나 들어가고 USB-A 타입이 두 개 들어갑니다. PD 충전을 담당하는 C타입 포트가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SD카드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있고 이 옆면에 랜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네트워크 포트가 하나 또 있어요.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유선 랜을 연결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제품을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
이거 말고 좀 싸구려들 이렇게 생겼는데 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성에서 저는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얘는 13만 원이고 걔네는 2만 원짜리들인데 차이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이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라고는 해도. 그렇죠. 안정성 면에서는 확실히 저는 벨킨을 굉장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디제잉할 때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벨킨이 정말 싫다. 그런 분들은 추천드릴 만한 브랜드가 사테치라는 브랜드입니다. 사테치에서도 이런 멀티타입의 허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 브랜드도 꽤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란 애플 공홈이나 애플 매장 가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파는데 거기에 파는 제품들은 애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브랜드의 제품을 쓰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닌 듣도 보도 못한 다른 브랜드들의 경우 브랜드의 신뢰도도 신뢰도지만 우리가 디제잉하면서 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비추한다는 말씀이 이 친구들도 막 쓰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도 그 와중에는 그나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제 경험을 빗대서 이 벨킨이라는 브랜드의 허브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디제잉할 때좀맘 놓고 안정된 느낌으로 쓸수 있는 USB-C 타입 허브 뭐가 있을까? 이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 시간에 뵙는 걸로 할게요. 자, 안녕.